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예배훈련, 헌신훈련, 봉사훈련 다 시키시고 이 장소에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파송시키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거칠게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충돌도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많은 갈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냄이 양을 이리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은 초식 동물 아니겠습니까? 풀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공격 성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리는 늑대라고 말하죠. 늑대는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싸우고 부딪히고 공격하고 뺏는 성향, 세상의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감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늘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될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적인 힘을 가진 호랑이라든지 사자를 이리 때에 딱 보내면 오히려 이리들이 무서워하고 훨씬 좋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양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전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로 파송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요? 잡아먹히지 않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잡아먹혀야 되는데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고 구별된 모습으로 서서 다시 양의 모습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으니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양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전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략이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 후반절에 나옵니다. 16절 후반절에 그러므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지혜롭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주 교활한 동물로 나오는데 여기서 뱀의 의미에서 지혜롭다란 말은, 뱀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양으로 세상에 파송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뱀같이 지혜로라는 이 말의 의미는 뱀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아주 냉철해서 도망가야 될 때와 공격해야 될 때를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뱀은 아주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냉철하게 분별해서 이것이 사기꾼인지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분별하고 구분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양처럼 멍청하고 양처럼 손해만 보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냉철한 분별력, 냉철한 판단력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한 것 동시에 내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저희들은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의미는 어떤 말입니까? 비둘기는요, 굶어 죽어도 먹지 않아야 될 것 먹지 않습니다. 이게 비둘기의 순결함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비둘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순결한 새로 구분되어 있는 새입니다. 왜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양처럼 양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가지되 순결한 마음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쉽게 독이 되는 것도 주섬주섬 주워 먹어요. 이게 독인데,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닌데 주섬주섬 주워 먹습니다. 또 죄가 되는 것인데도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처럼 양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일과 술 조정하는 일, 유흥에 빠져 있는 일, 더러운 농담으로 많은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모든 일들은 죄악에 속합니다. 오늘 양의 정신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의 수많은 악한 세력들 앞에서 순결함과 지혜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매력적인 순결함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구별된 순결함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구별됨을 보고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순결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파송한 그 파송의 명령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지혜와 순결한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은요,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균형.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순결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깡통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저 착하니까 뻥뻥 사람들이 차는 깡통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결하지만
지혜가 없는 것도 매우 아픔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바른 분별력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너희 중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들에게는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양의 정신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는 있는데 순결하지 못하면 교활하기 때문에 매력이 없어집니다. 염소는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하지 못하면 양이었는데 염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이받는 염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가지라. 어떤 전략? 지혜와 순결함의 전략을 가지고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하기 위해서 손해가 있을지라도 잔머리를 쓰는 것보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것을 거부하면 다음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결단하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결함은 용기, 하나님을 믿는 용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순결함은 하나님을 믿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례한 이야기를 가끔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 청년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받았습니다. 그 청년은 오래전에 제게 주례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되도록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청년이 이야기를 안 하지?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제서야 이야기하기를,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은 모조리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주례는 부탁해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고민하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주례만 해주세요. 그냥 목사라고 말하지도 말고요, 주례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 결혼이라는 일을 통해서 너가 결단을 하지 못하면 너도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또 너와 함께하는 배우자 역시 예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여 늘 끌려가서 제사드리는 자리에서 갈등하게 되고 평생 아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결단하고 예배로 드리자. 그랬어요. 가만
많이 생각해 보니까 많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하루 전날. 하루 전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 사람을 데려왔는데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모습으로 온 겁니다. 제가 역시 주례자가 목사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결혼식을 마치고 광주로 돌아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너 아버지가 죽으면 나는 즉시 교회 가겠다. 이렇게.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그 아버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버지는 전화를 했습니다.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전화를 해서 너 갈 길, 너 가는 것이고 내가 갈 길, 내가 가는 거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라. 내가 인정해 주마. 할렐루야. 네. 근데 그 엄마가요, 예수 믿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권사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광주까지 가서 장례를 다 해드렸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나요? 이게 양의 정신입니다. 신앙으로 순결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히는 것이 양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고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전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결심하면요, 내 자신의 의지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내게 미워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당시에 예수를 믿는 일로 많은 핍박이 일어나는 시대의 배경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에 너희가 신문을 받을 것이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받을 것이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19절의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아멘.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할 말을 다 공급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오늘 20절에 할 말을 주시는 분은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성령님이 내게 할 말을 공급하겠다. 할 말을 공급하여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고 마땅히 말할 바를 말하여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괜히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똑같이 흐느적거리고 똑같이 아무거나 주워먹고 똑같이 살아가면 아무도 안 미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것을 결단하면 반드시 미움과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것으로 말할지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성령께서 너에게 마땅히 말할 바를 알려줄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양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략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되 고난을 만났을 때는 더욱더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으로 후원해야 될 가족들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순간에 우리들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아프게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심지어 22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사는 자는, 흐느적거리는 사람 말고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뭘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때로는 미움도 받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비난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이리근성이 있어요. 늑대근성. 이 늑대근성은 세상 방법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큽니다. 주먹에는 뭐예요? 주먹이죠. 그 근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시간 얌전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리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리 근성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손을 딱 걷어붙이고 이리 근성으로 싸우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꿀뚝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힘의 논리로 예수님을 십자가 지도록 환경을 만들어갔습니다. 불법 재판했습니다. 감금했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사탄 마귀의 힘으로 십자가 지도록 환경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충분히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종과 희생의 모습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리 근성이 있다니까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도 이리근성이 있습니다. 네, 이리근성하니까 좀 안 와닿으니까 늑대근성으로 한번 해봅시다. 당신에게도 늑대근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도요 늑대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양의 모습으로 세상에 파송됐지만 주먹으로 우리를 공격하니 어떻게? 주먹으로 부딪혀야지 어떻게? 우리 주님은 양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 어려운 이유는 양은 목자가 있어야 돼. 목자가 없으면 양이 필요가 없어요. 양은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양의 모습으로 보내시는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목자이신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비록 양의 신분이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능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바로 양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희생함으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2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선상에 서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그대로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양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마지막에 인정받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그 인정 크게 도움 안 됩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끝까지 양의 모습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행했던 모든 순간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가치가 인정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견딥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견딤입니다. 믿음은 견딤입니다. 내가 견뎌야 인재가 되고 견뎌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견딤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양으로 남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가 있어야 되고 순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순결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순결성이 없으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지혜는 가지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혜는 가지되, 지혜는 가지되 순결하십시오. 순결하십시오. 그래요.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주워 먹고 아무거나 내뱉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랬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리근성이 있어요. 늑대근성. 늑대근성이 으르릉 겉은 웃고 있지만 할렐루야 으르릉 이러고 있다. 내 안에 있는 이 늑대근성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리에 나오지만 다음 시간 이 자리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서 헌신을 약속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했지만 이 자리에 없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비난과 아픔과 섭섭함과 많은 감정들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인하여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